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리할 모터는 MBMK-02BL-EU라는 모터입니다. 파나소닉 모터이고요. 사양을 보자면 04 400W 출력에 200V 전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터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서브 모터랑은 다른 이제 홀 센서 타입 모터입니다. 앵커도 대신에 이제 홀 센서가 있고요. 샤프트는 키 타입입니다. 브레이크는 없고, 우선은 제가 점검을 해보니 커넥터 쪽에 약간 파손이 돼 있습니다. 권선값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샤프트를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안 돌아가네요. 아마 로터 크랙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우선 그럼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MBMK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이제 슬러지가 대량으로 나왔는데, 로터가 파손이 되어 나온 가루들이고요. 지금 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손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베어링의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고요. 이 커넥터 쪽에 케이블에 단선이 발견이 돼가지고 케이블도 추후에 이제 바꿔줄 생각입니다. 우선 문제점은 이 정도이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모터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였던 로터를 교체해 주었고요. 이제 내부 슬러지를 세척해 주었습니다. 베어링의 상태도 좋지가 않아서 앞대로 교체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네, 홀 센서의 상을 세팅하여 모터가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끔 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 커넥터에 파손이 있어 이제 커넥터 또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구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